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 주도 대형 OLED TV 시장 삼성 진입 30일 QD OLED 본격 출하 LG는 환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형 OLED 시장은 LG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달 말에 퀀텀 닷6기 발광 다이오드 QD OLED로 LG 디스플레이가 99% 이상 장악하고 있는 TV용 대형 OLED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LG가 주도하고 있는 대형 OLED 시장 삼성 진입 30일 QD OLED 본격 출하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캠퍼스의 8.5세대 Q1 라인에서 QD OLED 양산 출하식을 갖고 고객사 공급을 시작을 한다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의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손에 꼽히고 있고, 또한 소니도 이번에 공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한국의 아산에서 출하된 QD OLED 패널은 모듈 공정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옮겨집니다. 모듈 공정은 디스플레이가 TV에 장착돼 잘 구동하도록 여러 가지 부품을 장착하는 과정인데, 이 작업을 베트남에서 한다는 내용이죠. 베트남에서 모듈 공정을 마친 뒤 QD OLED 패널은 베트남 삼성전자 TV 공장, 그리고 말레이시아 소니 TV 공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Q1 라인에서 월 3만 장에 가까운 QD OLED를 지금 생산한 계기입니다. 3만 장의 패널, 이것은 55인치와 65인치 TV를 약 1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패널 양산 초기에는 삼성전자와 소니에 공급될 예정이죠. 일본 소니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TV용 퀀텀 닷 6기 발광 다이오드 QD OLED 패널을 공급받기로 결정이 했습니다. 25일날 일본 전자업계 관련자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해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C제품에 대해서 상품화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소니는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QD OLED 스펙이 기재된 승인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역시 같은 시기에 승인서를 발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애초 C제품을 검토했던 중국 업체들은 초기 고객사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니의 QD OLED 채용, 이것은 삼성과 LG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현재 소니는 프리미엄 제품군에 이미 LG 패널을 이용한 OLED TV를 포함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라인업 확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죠.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품군의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 LG에 뒤진 소니가 QD OLED를 통해서 이를 만회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니와 같은 경우는 삼성과 LG의 패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소니의 입장을 본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LG가 격하게 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인 QD OLED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TV OLED 패널 독점 공급 체계가 깨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TV용 OLED 패널의 공급은 99%가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도가 완전히 깨지고 양강 체제로 바뀐다. 그래도 초기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LG 디스플레이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패널, 즉 LG와 같은 경우는 하얀 빛을 내는 소자인 W OLED, 삼성은 푸른 빛을 내는 발광 소재로 이루어진 패널에 퀀텀 닷 컬러 필름을 입힌 QD OLED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하얀 빛의 LG 패널, 그리고 퀀텀 닷 기능의 삼성 패널, 이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어서 비교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앞서서 지난 2019년 8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방문해서 지금 액정 표시 장치,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된다라고까지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LCD 패널에 대해서는 중국의 LCD 패널이 쓸고 있던 시절이죠. 지난해 8월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중국세가 거의 쓸어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LCD를 포기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기로에 섰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두달 뒤인 2019년 10월 QD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서 2025년까지 시설 10조 원, 연구개발 3조 1000억 원,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공급, 이것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도 격하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TV용 OLED의 독점 체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입장으로서도 우려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지금 공급사가 거의 LG 디스플레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두 개로 나뉘면서 이 시장 확대의 한계성이 있었던 이 시장이 두 개의 공급사로 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사 관계자도 LG 디스플레이 혼자만 TV용 OLED 패널을 공급하는 것보다 여러 기업이 뛰어든다면 시장이 더 커지고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쟁 속에서 기술적 우위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해서 지금 UTG 울트라 띤 바이올렛 울트라 띤 글래스를 다른 회사들에게 하면서 폴더블 폰을 만들어라 폴더블 폰 만들어라 하면서 다른 회사들에게 독려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전 세계 OLED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LG전자 역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희 LG전자 HE 경영관리 담당 상무님은 LCD 시장에서의 경쟁이 OLED로 옮겨가면 OLED 시장 내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우위 전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를 추진해 시장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업체인 삼성과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투톱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삼성전자의 OLED TV 역사 역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5월 10일,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 사옥에서 행사를 갖고 55인치, 65인치, 75인치 OLED TV를 최초로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현재의 퀀텀 닷 OLED 패널과 비슷한 OLED TV의 공개였었죠. 그리고 이 커브드형 OLED TV까지 공개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수율이 문제를 잡고, 결국 LG에게 OLED 최초 패널 양산의 기회를 넘겨주었고,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으로 다시 진출합니다. QD OLED와 같이 이름으로 했고, 그다음 그 전에 QLED라고 QLED라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최고의 상품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었고 LCD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OLED 제품으로 지금 넘어가죠. 지금 중국은 미니 LED로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